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진짜 나보다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척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진짜로. 제가 초보 대전 말고 진짜 틀리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초보 대전은 진짜 어려워요. 내가 초보 대전의 해설을 틀리는 이유가 뭐라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빡치지 마요. 그 귀여운 얼굴로 빡치는 게 화내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어르신이요. 자, 어쨌든 파이썬 적응이 걸려버렸네요. 산에 프로토스고 프로토스의 적을 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방송 보지 마세요. 예, 저한테 뭐라고 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보지 마세요. 차단해 드리겠습니다. 알아서. 저 보기 싫어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저런 애들 무시합시다. 아, 고맙습니다. 빙탕 제휴하는 3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성큰러시 고고. 사유 토스라니까. 아니 말이 안 된다고, 내가 화날 정도로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그 히드라 왜 뽑냐고. 멀티라면 무조건 이득인데. 이해되세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근데 그걸 이해가 간다고 하시는 분, 무슨 스타크래프트를 어떻게 배운 거야? 굳이 찍을 필요 없었죠. 제비들을 봐놓고. 그니까 그냥 다크가 있었고 질럿이 있었고 뭐 드라군 리버가 있었고 뭐 이러면 히드라 찍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잖아. 아, 진짜로 너무하다. 서러워가지고 세상 살겠네. 아이씨, 가까운 이시다. 이겼죠? 이거 제가 랜덤이었기 때문에 포즈 WX 안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이거 지울 것 같은데. 그죠? 랜덤이었어요. 저 랜덤이었기 때문에 포즈 WX 안 할 만하고. 네. 이렇게 따라갈게요. 아, 투게이트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투게이트 어떻게 막지? 투게이트를 어떻게 막지? 근데 투게이트 올인이 아니네. 이거 지금 가스 지었죠? 코어 운영이네. 투게이트 운영. 이런 저글링은 계속 찍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저글링은 일단 찍어내면서, 사례발 지금 투게이트 올인이 아니고 운영적 투게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인에 됐으면 차라리 무서웠어요. 왜냐면 안마당 성크를 지을 수 있는 각이 안 나오니까, 안마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서웠는데 사례발 오히려 운영을 해주니까 저희는 마음 편하게 좀 운영하겠습니다. 차라리 드론 뽑아. 근데 저글링 숫자를 좀 유지를 해줄게요. 네. 그래서 어떤 작전을 가야 될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 이건 안 뺄게요. 이거 계속 돌립니다. 그냥 볼게요. 그러니까 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죽을 거, 그치? 살리지 못할 거, 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이거 오버런 빼주고, 오버런 죽는 것보다 드론 죽는 게 낫잖아. 빼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되겠죠. 아,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버러워 저글링? 괜찮아. 이게 나쁘지 않은 게, 자, 이거 드론 뽑을게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그거야. 뭐냐면은 사내 공격을 올 거야. 어쨌든 공격을 올 거예요. 그죠? 어쨌든 공격을 오는데 우리는 그 공격 타이밍을 버러워 저글링으로 막아내는 거지. 그리고 일단 스포크로 나 짓고 사내방이 커세어는 대비를 해야겠죠. 그 근거는 있습니다. 그죠? 커세어 대비는 해야 된다. 그건 아시죠? 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빨리 버러우를 개발해서 사내방이 오버로 오기 전에 버러우를 해놔. 그러면은 사내방이 뭐 별거 없네, 쭈발 공격해야지 이러면서 공격 온단 말이지. 그때 버러우 저걸 딱 풀면서 사내방 마무리 빠빠빠빠빠빠빠빠. 오케이? Understand?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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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찍어 저 이걸 올려 아 커세어네 커세어 좋았다 좋았다 온다 온다 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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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리 저걸리 벌어 저걸리 이겨자 상대 완벽히 속았고 저러우 저글링의 마무리 그 사람은 무조건 공격 오게 돼있단 말이야 커세로 지금 병이 없으면은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지금 공격 들어갑니다 난가 이게 클라시 보셨습니까?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행동할 줄 아는 맞춤 운영을 보여줄 줄 아는 이게 근거죠 아 뭐야 내 거 때렸어 씨 설마 못 뚫는 거 싫어? 설마 이걸 마사카 못 뚫는다고? 아니 씨발 이거 뭐 어떻게 야! 아 이걸 못 뚫어? 이걸 못 뚫다니 이러면 상대방이 이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되게 한정적이죠 뭘 할 수 있냐를 따져봤을 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올인성 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겠죠 성큼 콜로니까 좀 지어주면서 그거를 좀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어 올리고요 다시 버러우 저글링 할까 해서 무서워서 못 나올 거야 이거 숨겨놨다가 사내방에 오면은 또 때리면 되고요 아니면 선멀티를 가져가면서 막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겠다 아. 추가적인 막 멀티도 막 미네랄 멀티 막 이런 멀티 먹을게요 뭐 굳이 뭐 다른 멀티 먹을 필요 있나 여기 가고 예. 허세요 본지 드랍 올려나? 이거 하나만 지워놓자 드랍 오면은 드랍 오는 거에 맞춰서 지울게요 어머나 저건 뭐야 파일런이 깨져 야 뭐야 다크도 있어 야 지겠는걸? 야 씨발 야 이거 잠깐만 빼야돼 아 이거 지금 제 어쩔 수 없는 게 올라오면 가자 못막으면 지거든요? 최대한 잘 막아야 돼 근데 성큰 3개기 때문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막았다 막았다 이거 진짜 낙구나 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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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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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봐왔는데 정말 재밌네요 후원 많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티님 사랑해 이티 군대 가는 좀 봤는데 정말 재밌네요 많이 후원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한 해 정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탈감 이제 못 막죠 완벽한 버러우 저글링의 승리였다 이건 약간 드랍에 대한 좀 생각을 하려고 지어놓던 건데 의미 없는 것 같고 공격 갑니다 앞마당 멀티 깨요 그렇지 앞마당 멀티 견제 좋죠? 왜냐면 사람이 앞마당 멀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견제를 받으면은 굉장히 힘들다 아이고 현우님 감사합니다 3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으니까 내가 화내지 말라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제가 틀리면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데 방금 거는 내 말이 맞았어. 사례비 히드라스크가 아무 의미 없이 뽑은 거야. 결국 아무 의미 없잖아요. 결과는 좀 안 썼으니까 근거가 없었다는 거지. 내가 틀린 게 아니지. 난 잘했어. 이티짱 난 틀리지 않았어
뮤랄 가마우치 산에 못 막거든요. 뮤랄 가마우치 산에 못 막는데 요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뭔가 좀 방법이 있나 생각 좀 해보는데 이부터 가면 끝날 것 같아요. 못 막죠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벌어져 걸리거나 묶으면 개꿀이죠. 퀸을 가서 퀸을 가서 상대방이 농락을 해주자. 간다. 없네 없네 없네. 아 나 이거 캐논인 줄 알아. 없죠? 전산에 공격으로 오겠죠? 공격으로 오면은 이걸로 막으면 되죠. 허세어로 막겠다. 제일 안 좋은 판단이죠. 사이오이스톤으로 막겠다. 두 번째로 안 좋은 판단이죠. 아콘으로 막으세요. 톰을 당하면 좋은 판단인데 톰 안 당하죠 웬만해서. 피했지로 얘 의식하고 있었지로. 제제 지지는 치자. 제가 스타크래프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타크래프트 방송하면서 진짜로 그건 하나 있었어. 내가 진짜 남들한테 해설로 무시를 안 받으려고 해설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설명해야 되고 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야 이게 게임이 풀리는가 이걸 진짜 많이 공부를 했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해설 공부를 했기 때문에